예, 안녕하세요. 뚜박생들 DC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 여러분, K70LUX RGB 갈축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옛날에 리뷰했던 건 여러분, K70 이제 RGB 청축이었고요. LUX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초반에는 몰랐는데 주문해놓고. 그거는 그냥 K70 RGB 청축이었고요, 여러분. LUX는 여러분 붙으면, LUX가 붙으면 조금 더 LED 빛이 더 강하답니다. 그 차이가 있대요. 이거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생긴 거 먹은 거는 똑같습니다. 그 대신 LED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커세어 여러분, 적축의 대명사는 커세어 적축, 갈축의 대명사는 필코죠. 필코. 청축은 보통 레오폴드 제품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다 체리축이기 때문에 지금 똑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다 써봤는데 솔직히.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원래 적축을 제가 주문해야 되죠. 커세어 제일 유명하니까 적축이. 근데 저는 적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클레이머 또 적축 저기 샀긴 샀는데, 저거는 솔직히 제가 메인 키보드로는 못 써요, 여러분. 팜레스트가 없어가지고, 저는 팜레스트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사용하기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거는 관상용으로 놔두고 있고, 저는. 그리고 메인 키보드를 제가, 여러분, 이제 오나타 크로마를 쓰고 있는데, 저기 여러분 맨 처음에 이게 진짜 좋은 키보드예요, 여러분. 오나타 크로마가 이게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조금 이제 볼펜 똑딱이처럼 이렇게 똑딱똑딱하는 맛도 있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재밌어요. 그리고 LED도 워낙 기능도 좋고, 이제 매크로 기능이 레이저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질려요. 진짜 이게 제가 한 달 썼는데 질리더라고. 아, 기계, 얘는 멤브레인이잖아요, 여러분. 멤브레인, 기계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그때 기계식으로 했는데, 기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기계식 느낌은 하지만 멤브레인이에요, 멤브레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쓰다 보면, 이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기계식에 대한 조금. 그래서 좀 쓰다 보면 질려요. 빨리 질려요, 이 키보드, 여러분. 타격감이. 그래서 청축은 제가 이제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적축은 너무 이제 느낌이 없고, 그래서 갈축으로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메인 키보드 쓸 건데, 얘는 프로세서가, 여러분, 정말 커세어도 잘 됐습니다. 프로세서는 제가 제일 잘 되는 키보드 중에, 마우스는 로지텍이 제일 잘 됐고요, 마우스는. 키보드는 레이저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세어 소프트웨어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랑 거의 똑같아요, 한마디로. 그 다음 아수스 제품도 잘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 클레이모 제품도. 근데 클레이모 제품은 프로필 변환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프로필 변환이 제일 편한 게 레이저, 그 다음에 커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프로세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뜯어봐야겠죠. 자, 그럼 가격대가 얼마냐? 24만원입니다. 24만원 비싸죠. 그냥 K70은 여러분은 RGB가 아닌 거는 여러분 쌉니다. 한 17만원. RGB가 붙으면 24만원, 23만원 정도 해요. 단색깔이랑 RGB랑 그 차이죠. 체리 갈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쓸 거예요. 경품으로 드릴 건 아니고. 저 멤버랑 진짜 좋긴 한데, 빨리 질려요, 여러분. 자, 야, 우선은 뭐 저번에도 뜯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은 얘네들은 고급지죠. 컨셉 제품은 다른 게 뭐냐면, 이 선이 여러분 진짜 진짜 좋아요. 키보드 선이 진짜 굵습니다. 그리고 보통 포트가 두 개 달려 있어요. USB 포트 한 개랑 키보드 포트 한 대 이렇게. 와, 선이 진짜 굵어요. 뱀이에요, 뱀. 그냥 이게 안 뜯어지냐. 자, 그리고 우선 얘를 메인 키보드 쓰는 이유는 팜레스트가 있다. 그럼 팜레스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팜레스트로 따지자면 레이저 제가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 레이저 팜레스트가 최고입니다, 진짜. 쿠션감 못해가지고. 근데 멤브레인이라서 좀 아쉽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키캡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로. 좀 거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키캡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이렇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레이저 제품도 이제 기계식 있어요. 이제 있는데, 그게 참 블랙 위도우라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라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레이저에서 나온 많이 축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게 뭐 녹축인가 그런데, 그거를 제가 맨날 팜레스도 놓고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옆에 매크로키가 붙었어요. 매크로키가, 한마디로 로지텍 G613처럼. 그래 되면 오타가 저는 너무 많이 나서 절대로 그 키보드는 제가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것만 없었으면 그걸 주문했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있어가지고 블랙 이도어는 제가 그냥 배제했습니다. 맨 키보드 제가 쓸 거에서는. 근데 컨셉 제품이 제일 좋더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자 우선은 뭐 마감 재질 여러분 뭐 흠잡을 데가 없죠 얘네들은. 그냥 다 고급집니다. 뒤쪽에 뭐 고급지죠 당연하게. 얘는 신기한 게 여러분 밑에도 달려있고요 위에도 달려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쪽에도 이렇게 달렸어요, 여러분. 앞쪽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키보드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팜레스트는 끼워봐야겠죠. 팜레스트는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저는 팜레스트가 없는 키보드는 이런 거 안 써요. 불편해가지고 손목에 무리 가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건 K70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 올리면 아 이렇게 높아지는군요. 근데 불편합니다. 아 그냥 안 올려요.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 역시 저는 청축은 이제 안 쓰기 때문에 갈축이 훨씬 나은 거죠 여러분. 적축보다는 갈축이 낫습니다. 제가 필코 제품에서 뭐 갈축이 좋다고 막 느끼거든요. 아 좋네요. 역시 뭐 커세어는 뭐 좋죠. 이게 여러분 뭐라 말해야 되냐면 자 우선 팜레스트가 여러분 솔직히 팜레스트는 솔직히 레이저가 최고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얘입니다. 얘. 와 그냥 여러분 이 팜레스트 안 좋은 건 아닌데 얘네들 밑에가 고무예요. 고무라서 이제 좋긴 좋아요. 팜레스트 쓰기엔 좋긴 좋은데 아 팜레스트로만 따지자면 그냥 아 얘를 이길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편해요 이거는. 와 그래서 이거 참 아쉬운 게 저기 기계식이었으면 계속 썼었겠는데 좀 질리더라고. 아쉽죠 여러분. 팜레스는 레이저가 최고다. 한마디로 오나다 크로머나 블랙 위도우 키보드가 팜레스트는 그냥 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제 타건음을 한번 들려드려야겠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잠시 키보드를 장갑을 벗고 한번 타건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타건음을. 자 체리 갈축입니다. 갈축. 자 이렇습니다. 아 좋네요 여러분. 와 확실하게 진짜 좋습니다. 아 갈축. 근데 이거를 제가 필코 제품 얘도 갈축이거든요. 갈축의 대명사 필코 한번 같이 들려드려 갈게요 여러분. 어떤지 커세어랑 어차피 축은 똑같아요. 체리 갈축 체리 갈축. 똑같은 것 같은데?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게 키키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느낌이. 얘는 여러분 이제 PBT 키캡을 제가 바꾼 거고요 여러분. 키캡은 솔직히 PBT 키캡이 더 비쌉니다 일반 ABS 키캡보다는. 근데 ABS도 ABS 나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ABS 키캡들은 여러분 훨씬 더 PBT보다 비싼 키캡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여러분 진짜 키캡이 완전히 맨들맨들해요 여러분. 이 키캡이 진짜 한번 써보시면 중독돼요 중독. 완전 중독돼요. 보세요 여러분. 이 키캡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진짜 맨들맨들 진짜 완전하게 맨들맨들한 키캡입니다 여러분. 이런 키캡이 어디들 많냐 ABS인데도
클레이모 키캡이죠 여러분. 그거랑 이제 로지텍 G413 키캡이랑 또 국산 제품 중에서는 제가 그토록 엄청나게 좋다고 했던 그거 터키 키보드 있죠 여러분. 가일 갈축구. 아, 그 키보드는 여러분 진짜 매크로 기능 있으면 여러분 그건 파문에서 없어도 제가 그거 썼습니다. 진짜 거짓말 치고 진짜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 8만원대에 나올 수 있는 퀄리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거는 한 18만원에서 지금 살 키보드거든요. 근데 그런 키캡이 들어가 있는 게 딱 고 키보드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 키캡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장단점이 있어요. ABS 키캡은 여러분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벼워요. 근데 이제 PVD 키캡은 여러분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칠 때 느낌이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요. 키캡 따라 확실히 다릅니다. 같은 축이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진짜 PVD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키캡을 진짜 좋아해요. PBT는 여러분 이거 가격이 다른데 만약 PBT에다가 여러분 염료성화 들어가잖아요. 염료성화 염료성화 같은 건 솔직히 이런 RGB 기능이 가능한 키보드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 RGB 기능이 가능한 키보드는 여러분 무조건 이중사출 키캡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LED가 잘 보이니까. 근데 염료성화가 들어가는 이제 키보드는 여러분 이게 위에 이거를 그냥 승화로 박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여러분. 안 지워지는 대신 LED 빛이 추가가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런 키캡들은 보통 염료성화 키캡들은 뭐 쉽게 말하면 레어볼드 제품 같은 거죠. LED 기능이 없는 거 필고 제품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키캡이 여러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키캡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낌 여러분 만지실 때 와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그 대신 얘는 조금 지문 같은 거나 때가 잘 탑니다 여러분.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 대신 확실히 쓸 때는 저는 이 키캡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PVD 키캡은 여러분 이제 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지문 같은 거나 이렇게 때가 잘 안 타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어요 키캡 따라서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네요. 자, 우선은 좋습니다. 당연히 커세일 거니까. 자 우선 커세어는 여러분 이 선이 그냥 여러분 그 뱀입니다. 뱀 진짜 굵고요. 꼬임 방지로 만들었겠지만 꼬임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진짜 제일 최고가선 최고. 진짜 두꺼워요. 보시면 이게 포트가 두 개죠 여러분. 한 개는 뭐냐면 키보드 하나는 뭐냐면 USB. 얘가 USB가 이쪽에 땡그러니 여기 달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려있죠.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LED가 밝다고 하는데 한번 연결을 해봐야겠죠. 자 연결해볼게요. 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커세어 소프트웨어 제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깔려있고 여러분. LED가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잘 보이네요. LUX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K70 제가 앞에 쓰던 청죽보다는 훨씬 더 밝기가 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뜯어볼까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 LED 기능은 보시는 것과 같이 다 똑같아요. 커세어 K70이랑 뭐 무지개 파도 뭔데 커세어는 보통 이제 이 소용도일 레인보어가 메인 효과죠. 뭐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커세어 지금 제가 패드를 이제 안 쓰고 있지만 커세어 이제 LED 패드도 똑같은 얘네들을 연동해 놓으시면 똑같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비슷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 개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무지개파도 무지개파도 왼쪽 오른쪽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 다 설정이 가능해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이저 삥삥 쏘는 거 속도는 뭐 빠르게 이렇게 이미 색깔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레인 비 내리는 거 야 이것도 간지구만. 이것도 멋있네요 여러분. 비 내리는 거 이런 효과들은 솔직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건 요즘에 나오는 이제 신규 키보드는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전환 이건 말 그대로 색전환 색깔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펄스 색펄스 이거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아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거예요. 다시 켜지는데 이미 색깔로 RGB니까 들어온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생물결 이건 그대로 물결이에요 물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타입 조명킨. 이거는 이제 7대, 이메일 해놓으시면 7대마다 이렇게, 예,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 7대마다 색깔은 변합니다. 왜? RGB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결. 얘는 뭐 퍼지는 거죠, 여러분. 퍼지는 거. 퍼질 때마다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도 입었던 K70이랑 비교해보시면 색밝기가 엄청나게 밝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야, 진짜 밝네요. 오씨. 얘네들이 여러분 LED 그게 거의 클레이모어랑 비슷해요. 밝기랑 뭐 이런 색감들이. 아무래도 비싼 키보드이기 때문에 다 그렇겠죠. 밑에 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LED 기능 우선 이렇고,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키캡을 다른 걸 씌워볼 겁니다. 자, 뭘 씌우냐. 자, 조명을 좀 켜야겠죠. 자, 뭐 어떤 키캡을 씌울 거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키캡 여러분 진짜 좋은 키캡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캡 재질에다가 ABS 중에서도 제일 비싼 키캡입니다, 여러분. PBT보다 더 비싼 ABS 키캡이 요 키캡이에요, 여러분. 제일 맨들맨들한 키캡입니다. 진짜 느낌 좋아요. 근데 왜 바꾸냐. 요거 얘 끼우면 여러분 예쁘겠죠. 얘는 PBT 키캡입니다, 여러분. 45,000원짜리. 얘도 감촉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얘만큼 진짜 완벽하게 해요. 진짜 맨들맨들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조금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 키우면 예쁘겠죠. 얘가 또 LUX에다가 RGB가 워낙 예쁘긴 하니까. 근데 얘는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제 메인 키보드로 쓸 거니까 얘는 아니고. 뭐 얘냐? 얘는 제가 저번에 이제 K70에 끼운 거 보셨죠, 여러분? 빨검. 얘도 끼우면, 얘는 솔직히 얘가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 여기 끼우면. 근데 얘는 얘도 PBT 키캡입니다. 얘는 가격대가 한 35,000원 정도예요, PBT 키캡. 그 대신 얘는 여러분 이중 사출 그런 건 아닙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이제 LUX를 사가지고 이 키캡을 끼우면 또 돈 아깝겠죠, 여러분. RGB가 잘 안 보이니까. 측면 키캡이 워낙 예쁘기는 엄청나게 예쁘죠, 여러분. 솔리드 키캡이.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없어요, 여러분. 우선 시중으로 구할 키캡만 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뭘 씌울 거냐? 키보드를 한 개 사야겠죠. 얘입니다, 여러분. 터키 키보드입니다. 이 키캡을 씌울 거예요, 여러분. 키캡 한 개 씌우려고 키보드를 한 개 사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여기 있네요, 여러분. 따로 안 파니까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자, 잘 보세요. 자, 우선은 끼울 거니까 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키보드는 여러분 진짜 85,000원에 파면 그게 원가라 보면 돼요. 그 진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85,000원이잖아.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은 카일 백축. 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카일 백축. 와, 작살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써보신 다음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진짜. 그 대신 이 키캡 여러분 진짜 이 똑같아요, 얘랑. 진짜 ABS 키캡인데 맨들맨들합니다. 끝장나요. 그 대신 얘는 뭐다? 솔리드 키캡이죠. 우선 얘보다 더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이중 사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여기 프린팅 된 거 보시죠? 여기 LED가 다 새어 나와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게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키캡을 씌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키캡은 똑같은 키캡이 또 한 개 더 있어요, 여러분. 요런 키보드 종류에서 뭐가 있냐?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이제 벵고대에서 소화한 모토 스피드 키캡 있죠? 자, 여기 모토 스피드 키캡도 얘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ABS 키캡인데도 똑같아요. 재질도 똑같습니다. 얘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아주 맨들맨들하이 엄청나게 좋아요. 얘랑 똑같습니다, 키캡이. 그 대신 얘는 앞에 보시면 여러분 영문이 안 적혀져 있어요. 한글이 안 적혀져 있고 얘는 한글이 적혀져 있다. 그래서 LED 나오는 빛이 한글 쪽에서 더 나오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얘를 씌울 겁니다. 얘나 똑같아요. 이 키보드들도 진짜 좋은 키보드죠. 그렇기 때문에 요 키캡을 여기다가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돌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예, 완성한다고 여러분 키보드를 두 개 날렸어요. 이게 커세어 키보드 여러분 밑에 보시면 107키에서 이 양쪽에 두 개씩 더 붙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컨트롤 키는 못 바꾼 이유가 여러분 일반 컨트롤 키보다 커세어 컨트롤 키가 조금 더 큽니다. 한마디로 위에 탭키랑 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탭키를 끼우려다 이게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끼웠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모토 스페더 키보드랑 터키 키보드 두 개 날렸네요, 여러분. 저 키보드는 제가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 저거는 제가 키캡만 따로 구입해서 다른 키캡을 씌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키캡 말고 한 크리스탈 키캡 같은 거로 이제 제가 주문한 다음에 한번 다음번에 체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야, 이 키캡 여러분 진짜 이 키캡 따로 팔았으면 진짜 많이 샀을 건데 따로 안 팝니다. 제가 말했지만 벵곳에서 파는 키캡이랑 이거랑은 차원이 틀려요. 왜냐면 얘는 이중사출 키캡이라가 앞에 LED가 뚫려서 보인단 말이죠. 이게 보여요, 여러분. 앞쪽에서 보면. 그래서 완전 다른 키캡이야. 걔는 PBT고 얘는 여러분 ABS 중에서 제일 좋은 ABS 키캡입니다. 한마디로 PBT보다 더 비싼 키캡이에요, ABS인데도.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이 키캡을 끼우시면 와, 진짜 이거 또 아까 그 키캡이랑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얘가 높낮이가 여러분 이제 커세어 키캡보다 더 굵습니다. 근데 체결이 돼요. 이 위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진짜 커요. 얘네들이 이 보세요, 여러분. 이만합니다. 원래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까지 와요. 근데 얘네들이 좀 더 커요. 그래서 타격감 같은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시죠, 여러분. 야, LED가 간지죠. 이 앞에 보시면 저 키캡에 다 비쳐서 나옵니다. 측면 키캡. 야, 근데 이거는 뭐 바꿨나. 얘는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K70 이게 거칠거칠한 게 맨들맨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있던 K70에 그거 따여가지고 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 예쁘죠. 예쁜 걸 떠나서 여러분 이 키캡이 진짜 정말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 키캡을 쓰려면 터키 키보드를 사야겠지, 근데? 이렇습니다. 야, 역시 흑색 간지입니다, 여러분. 간지. 야, 커간지, 커간지. 야, 측면 키캡 커간지입니다. 자, 불 끄고 봐야겠죠, 여러분. 불을 끄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야, 앞에서 비치기 때문에 얘는 앞에 말했지만 여러분 이게 앞에 각인 생겨진 게 이중사출이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보입니다, LED가. 아, 엄청나게 예쁘죠? 아, 간지입니다, 간지.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냥 PBT는 여러분 그냥 이중사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 앞에가 이렇게 색깔이. 얘는 근데 앞에 이중사출이기 때문에 다 키캡이 이런 식으로 진짜 예쁘게 다 보입니다. 아, 드디어 완성했군요, 메인 키보드. 야, 이 한 개 완성하려고 몇 개 키보드를 희생시켰는지 모르겠네. 야, 이 몇 개를 희생시켰냐. 야,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야, 이 보이시나요? 야, 잘 보이죠? 야,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아, 솔리드 키캡에다가 앞에서 보면 더 예뻐요, 여러분. 이게 와, 진짜 발레고 LUX가 근데 엄청난 차이 많이 나네. 그냥 K70보다 와, 이렇게 차이 많이 나도 되냐, 근데? 야, 진짜 밝습니다, 여러분. 야, 보이시죠? 자, 해놨습니다. 자, 잘들 보셨죠, 여러분? 그럼 뭐 이제 매크로 설명을 제가 조금 해드린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매크로 설정에 대해서 잠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 만들어놨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프로필 전환이 되죠. 이게 여러분 아수스가 프로필 전환은 키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쓰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레이저랑 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이렇게 커세어랑 레이저는 프로세서가 아주 잘 됐기 때문에 프로필 전환을 원하는 걸로 할 수 있고, 이 프로필 전환은 이제 레이저보다는 커세어가 더 나아요. 커세어는 이제 원하는 프로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두 개뿐이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LED는 두 개마다 여러분이 다르게 설정해 놓으시면 프로필마다 LED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프로필에서는 이 퍼지는 LED를 해놓은 거고, 여러분. 다음 프로필에서는 이렇게
소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이 변환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LED만 보고도 아주 좋죠. 이거는 레이드도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 액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프로필을 전환해놨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목록에 다음 프로필 전환해놓으시면 다음 프로필로 계속 전환이 됩니다. 두 개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세 개면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커세어는 여러분 직접 이렇게 프로필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프로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능은 레이저 매크로보다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눌러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이제 키워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다시 이렇게 누르는 거죠. 한마디로 뭐 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쉽게 말해서 매크로 이제 기능이 나가고 한마디로 매크로 안내문이 저절로 나가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기보다는 익숙해지면 편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헷갈려서 계속 오타가 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한 개 제가 만들어 볼게요. 매크로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매크로는 여러분 다른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1번가다 그럼 11번가 뭐 로그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누르시면 돼요. 지연이 없으신 경우에는 매크로 누르시면 여기다 만약에 아이디를 적으시고 탭키 누르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했다 그 다음에 마친 다음에 이 키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1번에 냈다 여러분 그러면 1번을 누르면 한마디로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런 프로필이 한 개 더 있어야겠죠. 그냥 일반 키패드 치는 이제 프로필에서 1번을 눌러버리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계속 1번이 안 눌러지고 로그인이 되니까 이런 거는 프로필을 두 개 만드신 다음에 저처럼 다른 프로필에다 저장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을 누르시면 여러분 지울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삭제 누르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이제 지연하시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 지연이 생겨요. 이게 막 아이디 적고 이제 뒤에 패스워드 적었다 이렇게 엔터를 쳤다. 탭키는 누르셔야 돼요. 아이디 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옆에 지연 시간이 생기죠. 근데 레이저는 좀 더 좋은 게 저 지연 시간을 초기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없습니다. 아수스 이제 에이수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커세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일일이 로지텍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레이저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일이 여러분들이 지옥시간을 한마디로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건 아마 공인인증서랑 그런 여러분 너무 이제 타이핑이 빠르면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속시간을 0.3초가 30입니다 30 저걸 30에서 50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그런 이제 로그인들도 다 될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프로세서는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다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프로세스는 레이저랑 커세어가 제일 잘 돼 있다. 근데 쓰기에는 레이저가 좀 더 쉽고 익숙해지면 커세어도 쉬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한 개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메인으로 사용할 이제 커세어 K70 LUX RGB 갈축 체리 갈축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까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키캡이 여러분 제가 느낌은 진짜 좋은데 때가 잘 묻는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벌써 조금 때가 묻었어요 여러분. 기름기가 좀 묻어요 한마디로 손에 기름기가 있으시면.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매일 키보드를 한 번씩 닦거든요. 닦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처럼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키캡이 사용하실 때 훨씬 좋으실 겁니다. 감촉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치실 때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키캡이랑. 그래서 아주 진짜 정말 좋은 키캡이에요. 근데 시중상으로는 이 ABS에서 최고로 이 맨들맨들한 키캡을 따로는 못 구한다는 점 아직까지 안 팔아요 여러분. PBT는 많이 파는데 아직 이 키캡은 안 팝니다 따로.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지만 진짜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뭐 간지도 간지고 솔리드 키캡이 워낙 예쁘고 그리고 RGB도 잘 보이고 LED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을 하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뭐 사용하라고는 권유는 안 해드려요 여러분. 솔직히 돈 낭비입니다. 그냥 일반 그냥 거세 키캡도 워낙 좋아요. 똑같아요. 그 대신 뭐 솔리드는 아니야 그 차이뿐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겁니다. 거세어 K70 여러분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좋으니까 뭐 그렇게 뭐 까거나 뭐 디스할 게 별로 없어요. 워낙 좋기도 하잖아요. 비싸기도 비싼 게 흠이죠 한마디로. 너무 비싸다 24만원 그래서 뭐 이제 RGB가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K70 일반가 한 17만에 사가지고 쓰셔도 충분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역시 솔리드 킥캡은 진짜 예쁘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